세월호 참사 16일째,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고 직후 배를 탈출한 승객을 구조한 이후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곤 시신을 수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결국 민간업체의 다이빙벨까지 불러오게 했고 오늘 새벽 다이빙벨은 논란 속에 2시간 가까이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이빙벨마저 갑작스럽게 철수를 했습니다. 다이빙벨을 투입시킨 알파기공 이종인 대표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수색의 공을 빼앗을 수 없어 철수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실종자 가족들 중에는 우롱당한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팽목항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던 다이빙벨 문제, 우선 새벽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볼까요? 오늘 새벽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오늘 오후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 총 잠수 시간은 105분, 감압 시간을 제외한 작업 시간은 75분 정도였습니다. 다이빙벨을 탄 민간 잠수사 2명이 선체에 진입했지만 선실 쪽으로 가는 길에 이미 설치돼 있던 가이드라인들이 엉켜 있어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선실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다이빙벨을 다시 투입하지 않고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이빙벨은 오전 10시 56분 사고 해역을 벗어나 오후 2시를 조금 넘은 시각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종인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대표는 2시간가량 배에서 나오지 않고 인터뷰를 거부하다가 오후 4시쯤 기자들을 만나 다이빙벨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체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실종자 수색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자체가 실종자를 수색해서 모시고 나오는 게 이 작업의 목적이에요. 배를 쓰든 모를 쓰든. 근데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선체에 진입은 했는데 왜 철수를 한 겁니까? 뒤늦게 투입된 자신이 월등한 결과를 내면 기존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군과 해경 측의 공을 빼앗는 모양새가 될까봐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생한 기존 구조 인력들이 조금만 있으면 끝을 볼 것이라면서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에 투입했을 때 새벽에 잠수부들이 50분 동안 수색을 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 선내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이제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이 작업 자체가 실종자를 수색해서 모시고 나오는 게 이 작업의 목적이에요. 배를 쓰든 모를 쓰든. 근데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실패죠. 네, 이 대표 설명을 김진희 PD가 직접 들었죠. 수긍이 가던가요? 여전히 다이빙벨이 효율적인 장비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조작업에서는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이빙벨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면 기존 수색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곤란해진다는 점은 이미 예상 가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철수 결정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철수 결정은 한때 생각했던 사업가로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포기했다고는 밝혔지만 한때 사업가로서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도도 안 해봤고 가능성도 못 봤고 사람들이 기대도 했고 그래서 꼭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아무튼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그 보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거하고 다 맞바꾸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해가 아니고 이제 이런 질타를 받고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네. 자, 해경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해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해경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팽목항 가족대책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상환 해경 차장은 다이빙벨은 검증되지 않은 장비지만 가족들 요청으로 투입했다면서 앞으로 다이빙벨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가족들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누구보다 실종자 가족들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가족들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사고 해역에 가서 다이빙벨을 보고 왔다는 실종자 가족은 시간만 허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에 요청해 다이빙벨을 철수시키자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누가 다이빙벨 투입을 요청했냐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오늘 팽목항에 도착한 이 대표 바지선에 올라 20분가량 이 대표의 설명을 들은 실종자 가족이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이재 사장님의 실종자 가족분들 데리고 장단친 것 같아요. 왜 투입을 하셨대요? 그러면은 다이빙벨은 왜 투입하셨대요? 어떻게 장난을 좀 치셨다고 보세요? 다이빙벨은 왜 투입하셨대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식들은 배 안에 있는데 그 점을 장난친 그 점을 생각하면은 진짜 고물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네, 매우 판단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입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종인 대표가 밝힌 철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이 긴 시간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표의 다이빙벨은 해경 측의 최장 잠수 시간인 65분을 훨씬 넘긴 105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05분간의 다이빙벨 투입도 성공이 아니라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다이빙벨을 다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철수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